선언법에 예외가 인정되고, 또 단체백의 한제가 인정되는데, 단체백에 회사 제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이런 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추석 상여금이라든가 설날 상여금 같은 경우 회사 전자제품으로 지급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회사 공장도 가격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밖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오히려 싼 가격으로 그걸 받을 수도 있었죠. 또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파는 효과를 가져오기 오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IMF 당시에는 일부 회사에서 상여금 등을 아예 회사 제품을 막 지급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 다 불법입니다. 왜? 통화가 아닌 현물로 지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법령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면 다 뭡니까? 단체 협약에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단체협약 규정 두고 지급했다고 한다면 별 문제 없지만 거의 대부분 회사에서 단체협약에 그런 규정 없이 지급했습니다. 나도 나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많이 넘어갑니다. 단체협약에 의한 예외는 인정되지만 지역규칙이라든가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의한 예외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어디까지나 보에서 법령 또는 단체 협약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단체 협약은 되지만 지역규칙 또는 근로자 대표와 있으면 합의 이런 것은 허용이 안 된다. 단체 협약에 규정이 있으면 단체 협약은 우리가 노동조합법 배울 때 누구한테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까? 조합원이죠. 조합원인 근로자는 단체 협약 규정이 있으면 추석 상여금을 해물로 지급하는 것은 되지만 조합원 아닌 근로자한테는 안 되겠죠. 근데 옛날에는 IMF 당시에는 부장들한테도 막 지급했습니다. 부장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노동조합에 가입한 케이스는 없죠. 그럼 내가 조사 안 해봐도 뻔히 뭡니까? 통화지급이면 지급난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서도 놓을 수도 있고, 농법에서도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민법 문제로 더 놓을 가능성이 더클 겁니다. 근데 농법에서도 놓아야 된다. 임금지급에 가려면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 어미나 수표, 이것도 다 채권이죠. 채권도 안 됩니다. 채권도 안 돼. 정말 돈이 있다 보니까는 거래처에 공사 대금 1억 받을 거 있는데 그걸 대신 받으라 이렇게 했다. 채권이죠. 근데 공사 대금을, 우리 채권 같은 경우는 받을 확률도 있지만 거래처에서 안 주면은 못 받죠. 부도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안 되는데, 그래서 원칙적으로 모여라고 하죠.